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세력 지도들 지금 종목들 계속 폭락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영상 시청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기존에 제 영상 계속 보고 계셨던 분들,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보유 종목인지 확인을 하시고 꼭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먼저 채널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난다김님, 이정훈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어저께 저녁에 이제 뉴스가 나왔죠. 검찰, 배우 박민영 소환을 했다. 빗썸 실소유주 의혹으로 이제 강종현 부당이득 관여조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 강종현이 걸리면서부터 작년 9월 달에 세력 지도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그죠? 9월부터 세력들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완전 계획이 틀어져 버렸거든요. 원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이제 여러분들의 돈과 저희 피땀 흘린 돈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딱 걸렸어요. 요거는 이제 시리즈물로 해서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출국금지까지 당할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엮여있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초록뱀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초록뱀 라인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EMNI 오늘 하한가 나왔어요. 시가총액 900억 안 되는 회사. 보시면은 뭐 매출액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 기업에다가 부채에다가 거의 자본 삼식 수준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 있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리튬 코리아로 들어가면서 지에넌 에너지를 가지고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뭐 어떤 리튬에 대해서 두 번째 비세력을 갖다가 만들고 있다라고 영상에서 한두달 전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ENMI, 뭐, 리튬 착물 특허로 전기차 심장, 전고체 배터리 갖다가 뭐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얘들은 그런 거할수 있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에넌 에너지 M&A 나튼, M&A 나선 리튬 코리아, 정체는 EMNI, M&A 세력, 이렇게 되어 있죠. 엔투텍과 같이 엮여 있어가지고,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엔터 회사라고 그랬죠. 무슨 뭐 매니지먼트 그런 회사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실상 매출 영원에다가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EMNI, 전 KJ 프리테일. 이거 보신 분들 유명하죠?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요거 알 텐데. EMNI는 한스 ENG와 인트로메딕 등을 갖다 최대 주주로 맞이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화신테크, 그 다음에 요거는 날려버렸어요. 날려버리고, 요거는 그대로 가져왔다. 탑업인 인수로 경영방향을 틀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경쟁력 없으면 이런 식으로 제가 탑업인 인수를 하면서 회사를 갖다가 작사를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에넌 에너지, M&A에 등장하는 뭐 이런 거 연관성에 대해서 우려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오렌지 옐로우 하임이란 곳이 그 법인 등기명만 바꿔가지고 리튬 코리아로 바꿨다. 근데 이 오렌지 옐로우 하임이 영화회사였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시작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이화전기 윈저 인수전 참여. WI가 800억 원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화전기도 윈저에 하려고 했다. 이화전기가 어디죠? 휴센텍이죠. 휴센텍이고 지금 WI가 어딥니까? 어반리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반리튬이 지금 하이드로리튬에 투자를 하고, 이 휴센텍이 안에 있는 내부의 반발로 인해 거래 정지가 되면서부터 갑자기 코리아 SE라는 곳을 갖다가 우회상장을 해가지고 여기를 하이드로리튬으로 만들어서 시작을 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리튬 플러스나 리튬 코리아나 같은 세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WI 이런 쪽으로 있으니까. 자, 리더스 기술 투자 보시면은 오늘 520억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한가, 아까 그게 ENM이 1등이었으면 요거는 3등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뭐 기술 투자답게 뭐총 매출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적자폭이 상당히 높고, 여기가 대부분의 세력 지도의 자금줄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CB를 갖다가 투자를 하고 요거를 갖다 엑시트하고 그런 식으로 몸짓을 불렸던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오늘 그 공시로 감자를 결정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 감자를 최근에 한게 어디였죠? 상당히 많았죠. 다이나믹 디자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주식 병합이나 이런 것들도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EV 첨단 소재도 지금 진행이 되었다가 둘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가가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뭐 리튬 플러스 초기에 있었으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다. 지금 다시 꼬라박아서 이렇게 되어 있고, EV는 지금 하방에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정신고 보고 이렇게 보면 유상증자를 갖다 리더스 기술 투자에 하기로 했는데, 어센딩 플로우 조합이 포기를 해서 카나리어 바이오엠이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주라고 되어 있어요. 총 115억을 갖다가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기 보세요. 전환사채를 신규를 발행해 가지고 돈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100억, 100억, 100억 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5월 4일, 5월 25일, 뭐 6월 6일 이런 식으로 발행 예정 일자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발행을 안 하면은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보고 리더스 기술투자 들어오는 사람들은 또 이제 뭐 엮여서 들어가는 수준 털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 7월 달까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7월 달까지 될 리가 없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세부 변동 내용. 리더스 기술투자에 최근에 투자를 한 엑서지 21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 이름이 한창 바이오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이오텍. 그래서 한창 바이오텍이 이게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엑서지21이 리더스 기술 투자에다가 투자를 한다? 그럼 이 연관관계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특히나 또 전환사채권을 샀대요. 이 전환사채권을 산 이유는 뭐냐면 리더스 기술 투자에 전환사채를 그 투자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콜옵션을 해가지고 원금을 돌려받은 거예요. 근데 얘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했을 때 이 돈 지불할 능력이 안 되겠죠. 그러면 다른 쪽에서 이거를 사가지고 다시 돈을 메꿔주는 겁니다. 회사의 자본금을 갖다가. 그게 바로 이게 엑서지21이 해준 거예요. 엑서지 21 이렇게 봤더니 카이로스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곳이 딱 나와요. 그래서 어이씨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엑서지 21이 왜 리더스에다가 투자를 했을까라고 타고 들어가면서 의문을 가지고 가봤더니 자 코스나인 이야기, 근데 여기 보시면은 현 최대 주주인 아이큐어가 코스나인과 본격적으로 연을 맺은 것은 바이오라인부터였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바이오라인은 아이큐를 비롯해서 카이로스 프라이빗 에쿼티가 출자해서 설립된 민법상의 조언이 그죠? 코스나인 유명하죠? 지금 광무랑, 그 다음에 뭐, NSN이 여기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근데 최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잘 안 됐죠?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카이로스 프라이빗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었구나. 아, 그러면은, 카이로스 프라이빗이라는 그 연관관계 때문에 이 그 코스나인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리더스도 이 엑서지 21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또 이게 카이로스 프라이빗 에쿼티가 하는 게 있어요. SG생명공업도 한대요. SG생명공업을 갖다가 어떻게든 하는데 여기가 요 보시면 또 똑같아요. 똑같은 한계기업 엉망이다. 부채비율 엄청나게 높고 뭐 이렇게 시가총액도 625. 실질적으로 여기가 하는 거는 마스크팩 이외에는 없어요. 마스크팩. 예전에 이제 중국 쪽에 마스크팩으로 그 제비집 마스크라 그래가지고 그 밥 잘 사주는 누나에 나오는 누구였죠? 하여튼 그 남자애 있잖아요. 그 남자애가 모델 나오는 그 회사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화장품과 건강식품이 대부분 사업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회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최근에 12월 8일 날 하이브리드 배터리 수출 계약을 갖다가 한대요. 또 배터리야. 배터리 나왔어. 2차 전지 배터리. 너무 지겹죠? 배터리 지겨운데 어쨌든 간에 세력이 엮이면은 전부 다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까 제대로 봤잖아. 마스크만 하는 애들이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카이로스 애들이 엮이니까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카이로스 조금 더 봤더니 글로벌이 나와요. 글로벌이 또. 와, 이 SD생명공학이랑 글로벌이 또 엮여 있구나. 이게 또 글로벌은 또 뭐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글로벌 역시도 주가가 개차반이에요. 100억도 안 나오고 한계기업의 부채에다 유보율 아예 없고 뭐 시가총액 600억 항상 봤던 우리가 다이소 종목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뭐 불성진 법인 지정에다가 글로벌의 SB생명공학도 발을 빼나 이딴 적자 속에서 뭐 오너는 수십억 연봉에다 월세까지 뭐 이런 식으로 오너리스크가 상당히 강한 이런 종목. 이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큰일 났죠. 상장사 글로벌이 수년째 적자를 이어오는 상황에서도 뭐 한상호 대표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별로 안 좋은 내용 오너리스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자, 글로벌 여기 보시면은 손익구조가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손실 감소로 인해 가지고 증감이 비율이 높아지는 거지 어쨌거나 적자는 그대로고 한계 기업은 여전해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글로벌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제 영상 검색돼서 보시는 분들은 바로 파세요. 아니면 상장 폐지 나갑니다. 자, 뒤에 보시면 글로벌 여기 보시면 주식 등의 대량 상황 보고서에 옛날에 21년 1월 달에 한국 채권 투자자문 나오죠. 한국 채권 투자자문 어딥니까?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유명하죠. 여기 조경숙 라인에서 항상 모든 CB 같은 거를 투자를 들어와가지고 엑시트에 나가는 그런 곳. 최근에 나왔던 곳이 어디였냐면 EM플러스랑 그 다음에 바른전자 있죠. 바른전자. 바른전자가 거래정지 당했다가 재개를 한 이후에 이 사람들은 평단가 상당히 많이 낮추고 그 사이에 탈출 잘하고 엑시트하고 나갔다. 엑시트하고 잘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 한국채권 투자자문이 또 글로벌이랑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글로벌은 요 조경숙 라인이랑 또 라인이 있구나. 그러면 글로벌이 SD생명공학과 그 다음에 카이로스 이거에 엮여 있는 거는 SD가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글로벌 보시면 뭐또 유상증자 철회 전환권 있고 철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공실 이쪽에 지정이 되었고 국보도 최근에 제가 리더스를 갖다가 투자를 했는데 왜 투자를 하는지에 의문을 가졌죠. 엑서지 21처럼. 그래서 요것도 한번 봤더니 주식회사 니시 인베스트먼트가 과거에 투자를 했었어요. 국보에. 니시 인베스트먼트 기억나시나요? 최근에 영상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였습니까? 요거는 어쨌든 내용을 보시고 이렇게 출자 지분을 갖다가 니스 인베스트먼트가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갖다가 요런 식으로 투자를 했었던 니스 인베스트 국보에다가 예, 최근에 국보 어디였어? 니스 인베스트 어디였어? 보니까 더 E&M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회사가 니치 인베스트먼트죠. 그죠? 근데 더 E&M 제가 어디에 소속이라고 얘기했었죠? 최대 주주가 나비다 뭐 어쩌고저쩌고 요건데 여기에 있는 실질적인 지배주가 KH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표에서.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얼키고살키고 다 엮여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근데 여기가 지금 구속 상황 되어 있고 여기도 구속 상황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지금 저 때문에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하이드로 리튬 라인인데 여기 지금 초록뱀에 있는 인바이오젠 비덴트 여기 있는 애 여기 강종현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휴센텍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요 애들 다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이화전기도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빠져나온 듯 하지만 포트 해밀턴 2 조합을 통해 가지고 얘들을 그대로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리더스 기술 투자 요거 얘기를 하면서 엑서지와 국보에 대해서 이제 라인이 나왔다. 국보는 여기 위에 있는 더 E&M과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오늘 하한가 맞은 ENMI 그다음에 엔투텍 요런 식으로 다 엮여 있어요. 다 전부 다 타고 들어가면 다 엮여 있습니다. 이 글로벌 여기 또 있잖아요. 카이로스 애프로 뭐 이걸로 해가지고 엮여 있고 비보존 최근에 여기 이제 마약상 뭐 삼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급등하게 나왔었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 엮여 있는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여기에 곳곳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하나 둘씩 인수를 하면서 시세를 늘려가는 모습. 거기에다가 여기 뭐 헬릭스미스, 카나리오 바이오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죠. HLB도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매수를 하시면은 이제 무조건 탈납니다. 이거 하나만 터져도 줄줄이에요, 줄줄이. 여기 상징 카일룸 이런 거다 보이시죠? 중앙 DNM. 문제예요, 이거.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스 기술 투자. 제가 이거 투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 지금 아마 정리 못 하신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라인을 그어두고 여기 600원대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못 하셨으니까 이제 쭉 빠졌잖아요. 근데 700원대 물리신 분들 지금 400원이면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50%. 거기다가 오늘 감자로 인해서 거래 정지까지 걸려있는 상황. 사실 벤처 캐피탈 그 회사에다가 카나리오 바이오 M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뭐 의약기업이 여기 왜 들어와요? 그런데도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것은 의아한데도 계속 가지고 계셨다면, 아, 이거 진짜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한가마지 EMNI. 요거 보시면은, 요거 똑같죠? 이거 지금 보시면은, 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어쨌든 간에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한탕 해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대주주도 이제 해먹어야 되니까 이게 과거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KJ 프리텍이라고 말씀드렸죠, 프리텍. 와, 여기서 진짜 어마어마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또 리튬 코리아를 얘기해가지고 불가능한 이런 잡주가 할수 있는 리튬이 아니죠. 포스코 홀딩스,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애들이 해야 될것 같다가 얘들이 결국에는 흔들어대면서 뉴스를 띄우면서 이렇게 쭉 내려간 거 다시 올리다가 여기서 털어먹고 마지막에 작사를 내버리는 상황. 이거 그냥 세력이 이탈한 겁니다. 세력이 이탈한 거예요. 여기 물려 계신 분들 이거 답 없으니까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도 그렇고 다 뒤로 돌려보면 개차반인 회사들입니다. 다 개차반인 회사. 이런 식의 차트가 나와요. 떨어질 때는 진짜 막 거의 대부분이 고점에서 마이너스 90%에서 95% 이상의 종목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왜 하시냐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종목 절대 하지 마시고 차라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 밑에 있는 참여로 인해가지고 말씀을 하셔라. 제가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디언즈나 뭐 단타클럽이나 수익이 나면은 커뮤니티, 채널 커뮤니티에다가 그냥 인증 같은 거, 그 다음에 문자 보내드리는 거다 인증을 하고 진행을 하고 5만 원의 비용으로 저에게 얘기를 하시면은 적어도 10% 45만 원을 벌어가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5만 원은 공부를 하는 데 쓰는 책값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종목 급등락들을 들어갔다가
5만원이 뭡니까? 5천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손절하고 나오고 전재산 잃어버리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뒤로 돌려보기 하셔가지고 세력지도 나오는 거 너무 많아서 겹쳐있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내가 보이는 종목이 이런 거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진짜 이제 나는 자본금이 거의 마이너스 80% 50%라서 이거 손절도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50% 손절하시고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런 종목으로 투자 한번 시작하신 분들은 계속 이런 종목을 해서 이 남은 50%도 날려 먹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50%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100%로 만들고 싶으신 분은 요 밑에 있는 문자로 참여, 일반 멤버십은 참여, 그 다음에 단타클럽은 단타 참여로 꼭 남겨주시면 제가 무조건 노력해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저는 무료 아닙니다. 유료입니다. 요 비용이 지불해야지 저도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생기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참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료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력주도 확인해 보시고 무조건 자르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르셔야 돼요. 제가 이 방송을 1년째 하고 있는데 1년 전에만 지금 진행을 했다가 저한테 감사하다는 인사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다 물리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은 원금이 다 날아가는데 제가 뭐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들이 끝나는 거죠. 과실이 귀속은 여러분들의 책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제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과거 영상도 보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